HUM이라는 어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 HUM, 뭐 HUM 이렇게 읽겠죠? HUM이라는 어근은 Earth, 땅 또는 인간, Huma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uman이라고 그냥 기억하면 되겠죠? Human에 쓰이는 그 HUM이 인간을 뜻하기도 하고 땅을 뜻하기도 한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인간이 땅이죠? 인간이 왜 땅이야? 인간이 땅이죠. 왜요? 인간은 결국 뭐냐? 땅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땅에서 사는 존재. 그럼 저 천상에는 누가 있는데? 하늘이 있지, 하늘. 그렇지? 하늘이 뭔데? 신이잖아. 중세의 기본적인 철학구도,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신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산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한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플라톤 이래로. 어쨌든 간에 이런 존재 양식에서 본다면 바로 땅이라는 것과 인간이 같은 뜻인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HUM이라는 것은 땅을 뜻하기도 하고도 인간을 뜻하기도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적용해보면 쉽게 뜻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앞에 있는 humble부터 보겠습니다. humble. BLE로 끝나는 거 보니까 able하고 비슷한 모양이니까 형용사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humble. 뭐냐 이게? 비천한, 겸손한 이렇게 돼 있죠. 비천한은 좀 부정적인 뜻이고 겸손한은 좀 긍정적인 뜻이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비천하게 이미 낮추어져 있는. 자, 벌써 내가 낮추어져 있다 그랬어? 땅은 낮은 곳에 있잖아. 즉, 왜 이런 뜻이 되느냐? Close to the earth. 땅에 가까이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다는 거지. 낮은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이미 낮아져 있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 humble하다고 합니다. 요건 형용사형이고요. 그 밑에 humility 있죠. humility. humility. 얘는 명사야. 예. 딱 요거의 명사형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겠지만, 뜻이 딱 그거의 명사 뜻이야. 비천함, 겸손함. 따라서 그냥 hum이란 어근에서 humble과 humility가 나왔다.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다. 마치 파생어처럼 기억하면 그냥 되겠습니다. 어쨌건 어근이 같은 것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다 파생어입니다. 영어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근적으로는 다 파생한 게 있는 것이니까 형용사, 명사 그렇게 기억하세요. humility. humility는 말이죠. 까먹는 사람이 많아요. 좀 이따 보시면 humanity와 비슷한 거죠. 여기 써볼까요? humanity. humanity. 비슷한 거잖아. 안 비슷해? 난 비슷한데. 단어 수가 똑같잖아. humility, humanity. 얘는 뭐죠? 인류, 인간 그런 뜻이죠. 예, 그 좀 잘 보세요. 요때 요는 목이 왜 그러죠? 요거는 인간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땅, 낮은 곳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죠. 야, 여기서 좀 더 낮은 곳이라는 걸 좀 더 파생해보려면 humiliate가 나옵니다. humiliate, humiliate. at가 나오면 액센트 두 번째 앞에 있다. humiliate가 되겠죠. humility를 알았다면 humiliate는 쉽죠. humility에서 온 동사형일 것이다. 그 뭡니까? 어떤 사람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죠. at라는 것은 make의 뜻을 갖는 동사형 접미어였으니까 이런 뜻이겠죠. 어떤 사람을 비천한 상태로 만들다. 어떤 사람을 비천한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모욕을 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쪽팔리게 만들면 저 사람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뜻이 된다. 여기에서 셔를 붙이게 되면 그거의 명사형이겠죠. humiliation. 오케이? 예, 그래서 네 개를 그냥 쫙쫙 내버렸네. 예, 마지막 humane 나왔습니다. humane, humane. 이거 발음 잘하셔야 돼. 요건 humane이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human이야. humane. 얘는 human. 알겠죠? 요거와 요거는 뜻이 같지가 않죠. 요거는 인간, 인간이란 뜻이고 요건 뭐죠? 인도적인 뜻이야. 인도적인, 인도적인.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휴메인의 반대말이 인휴메인이거든요. 인휴메인은 인휴먼하고 뜻이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적인 인간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뭐 어떤 그런 도덕적 태도가 전혀 개입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비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비인도적인. 따라서 도덕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다는 걸 표현한 거니까 요건 같지 않고 요건 같다. 요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humanitarian,
Humanitarian. 이렇게 하면 인도주의적인. 예. 그래서 특히 신문 같은 데서 여기 에이드 같은 곳에서 인도주의적 지원하겠다. 북한 동포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 미얀마 군정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 보통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라든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깔고 하는 얘기죠. 미얀마 군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미얀마 국민이 불쌍해서 돕는다. 북한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돕는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서 humanitarian aid라는 말을 붙이면 그렇게 aid하는 사람이 그 정권 또는 그 국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AQM이 들어가는 땅, 인간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들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humility, humiliate, humanity, humane, human. 알겠지? 예문 볼까? 1번. 네, 1번 해볼게요. A humble servant. 초라한 하인일까? 겸손한 하인일까? 겸손한 하인이겠죠. 왜? 하인이 원래 지위 자체가 높은 건 아니잖아. 초라한 하인, 뭐 비천한 하인 무슨 말이 필요해? 그렇죠? 하인 자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니까 겸손한 하인은 종종 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He is the popular choice of the people. 사람들의 popular choice.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If we only had a little humility, 그가 단지 little humility, 아주 작은 겸손함만 갖추고 있었더라면, 있다면, 또는 있다면, he would be perfect, 완벽할 텐데. 자, if절에 과거형이 있고 주절에 과거형 조동사가 있는 것은 현재 혹은 미래를 표현하는 조건문이 되겠죠. 조금만큼의 겸손함만 있다면 완벽한 사람이 될 텐데, 겸손함이 약간 부족하다, 아쉽다, 그런 뜻이겠죠. 3번, I could not stand for someone to humiliate my brother. Stand, 참다죠? Cannot과 stand가 같이 쓰이면 stand는 항상 참답니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뭐에 대해서? for 목적격이 to 부정사 앞에 오게 되면 for 목적격이 to 부정사의 주체를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내 동생을 모욕한다면 그걸 참을 수가 없다. Cannot stand to 부정사 구문에서 중간에 for 목적격이 들어간 겁니다. The greatest humiliation in life.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은, 요새 굴욕 많이 나오죠. 굴욕 동영상 보는 거. Work hard on something. 어떤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From which. 여기서 which는 something을 가리키죠. 그것으로부터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어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선행사 찾은 다음에 묶어서 번역하면 그만이야. 그것으로부터 you expect great appreciation and then fail to get it. 큰 appreciation,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그것을 얻는데 실패했을 때, 그런 것에 열심히 일했을 때 가장 큰 굴욕감이 온다. 뭐 굴욕감이 오는 일은 상당히 많겠죠. Animals are now raised in more humane conditions. 예전엔 동물들을 많이 학대했지만 이제는 좀 더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기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땅은 결국 하늘 밑에 있는 인간이 사는 곳이므로 HUM은 땅 또는 인간, 낮은 곳 또는 인간을 표현한다. 잘 기억하시고 단어 암기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중요한 어근이 또 나왔습니다. 젝트라는 어근이죠. 거기 한번 단어 일람을 한번 보세요. Abject, Eject, Inject, Project, Reject, Subject, Object. 굉장히 많이 보는 단어들이고요. 다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접도하고 특정한 결합을 통해서 어떤 의미 형성이 될 텐데 꼭 알아야 될 어근이고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근이니까 공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저하고 좀 보시기 전에 뜻이 뭐라고요? 던지다, 쏘다. 던지는 거나 쏘다나 좀 비슷하죠? 앞에 확 던지는 거, 팍 쏘는 거. 던지면 앞에 또 놓게 되겠죠. 자, 그런 식의 좀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데 던진다, 쏜다 꼭 기억하세요, 젝트.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음 얘기를 할 텐데 말이죠. 이 ject가 들어가는 단어가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면 액센트가 앞에 있고요. 발음이 duct가 돼요. 예를 들면 subject, abject. 명사나 형용사이면 액센트가 앞에, 발음은 duct. 동사가 되면 말이죠. 액센트가 뒤가 되고 발음은 ject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동사로 subject, 동사로 object. 그러니까 subject, object는 명사로 쓰면 subject, object가 되고 동사로 쓰면 subject, object가 되겠습니다. 그럼 파생어 중에서 뭐 subjection이라든가 objective라든가
션이나 팁으로 파생되는 명사나 형용사 등이 있겠죠? 전부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그건 발음이 전부 다 objective, subjective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건 꼭좀 기억하시고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bject부터 하겠습니다. abject. 제일 어려운 단어부터 나오네요. 예, 제일 덜 나오는 단어입니다. abject. 지금 있는 단어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단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b는 뭐냐? ab 여러분 나왔죠? ab는 여기서 away의 뜻입니다. away라는 건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버리는 거죠. 예, 던져버려진 뜻이죠. 던져버려진. 내가 챙기거나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확 버려버린 거야. 아유, 버려진 사람은 어때?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겠죠. 서글프게 살겠죠. 비참하게 살다 보면 인간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열하게 되죠. 예. 비열한 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조인성 나오는? 조인성 이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람이 천한, 거기 조폭이 나오죠? 천한 조폭이를 하면 인성도 비열해지는 거죠. 예? 비참하게 살다 보면 비열해지는 거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자, 좋은데요. 그래서 abject가 그런 뜻이다. 당연히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액센트가 앞에 있고 발음이 abject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제일 어려운 단어고 그 외의 단어는 다 중요한 필수 고등학교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eject 나왔네요. eject. 아니, 왜 여기다가 빨간색을 했어, 이거? 에이. 자, 다시 쓸게요. 자, 여기에 흰색을 쓰고, 왜냐하면 전부 eject라고 돼 있다 보니까 거꾸로 썼네요. 예.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 eject. 자, eject가 나왔습니다. eject. 자, eject. 우리 E 많이 했죠? E는 어디서 온 것이다? EX에서 X가 탈락된 것이다. EX 접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공부하지 마라. 이때까지 공부 뭐 했냐? 그렇죠? 아웃이죠? 던지긴 던지는데, 몸 바깥으로 던지는 거야. 확 던져버린 거야, 바깥으로. 바깥으로 던지는 게 뭐야? 방출하거나 배출하는 거지, 뭐. 너무 쉽죠? 방출하거나 배출한다. 동사기 때문에 이젝트가 되겠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라든가, 또는 뭐, MP3 플레이어도 그런 게 있나? 지금 뭔가 카세트처럼 집어넣었다가 다시 빠지는 거 보면, 플레이 버튼 있죠? 포즈 버튼 있죠? 스탑 버튼에, 이젝트 버튼이라고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예. 카세트 플레이어 집에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이젝트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탁 열리면서 카세트가 탁 튀어나옵니다. 에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바깥으로. 이젝트. 알겠죠? 명사 나와 있나? 그죠? 명사형은 이젝션. 뭐 젝트가 되는 건 명사형이 전부 션이니까 다 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젝트, 이젝션. 됐죠? 됐고 이젝션은 안 쓰겠습니다. 보다. 인젝트 나왔습니다. 인젝트. 인젝트. 인젝트는 이젝트의 반대말이겠대. 예. 던지긴 던지는데 어디로 던져? 안으로 던져. 여기선 던진다 보다. 쏜다가 더 좋아요. 안으로 쏜다. 안으로 몰싸. 고까지는 여기를 애려주지 않지. 접두하고 억울해서 뽕을 뽑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안으로 뭔가를 쏴. 뭘 쏘나 하면 물을 쏘는 거야. 몸, 아니, 물이라기보다는 액체. 몸 안으로 액체를 쏘는 게 뭘까요? 몸 안으로 액체를 쏠려면 어떻게 쏴야 돼? 막 부으면 쏴죠? 바늘을 꼽은 다음에. 그래야지 액체가 몸 안으로 쏴지죠. 그건 뭐야? 주사하다. 주입하다. 제가 중국 놈들이 어근 외우기 참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아, 중국 놈이란 말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호랑이 떼놈이란 말을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쓰다 보, 조선족이야.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요때 사는 뭡니까? 사. 발사한다 할때 사자고 같죠? 사사. 그치? 내가 쓸 줄은 모르겠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아님 말고 비슷하게 썼는데 맞는 것 같아. 걔네 써보니까. 예. 아까 뭐죠? 잭트가 throw나 shoot. shoot 뭐야? 쏜다는 거 아니야. 발사. 그치? 아, 그러네. 자, 인젝트는 몸 안으로 쏘는 거니까 주사나 주입을 의미한다. 명사형은 당연히 인젝션이 되겠죠? 동사니까 액센트 뒤에 오고요. 인젝션도 액센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어 프로젝트가 나왔네요. 에이, 프로젝트. 거기 지금 발음이 두개 나와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초판인 경우 프로젝트는 동사일 때는 프로젝트, 명사일 때는 프로젝트. 알겠죠? 고점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뜻 보시면 말이죠. 먼저 돌출하다를 좀 빼고, 돌출하다 빼고 명사부터 먼저 외우세요. 자, 프로는 뭔지 이제 다 아시죠? 뭐예요? forward. 그러면 이것의 뜻은 뭐야? 앞으로 쏘는 거야. 앞으로 쏘는 거.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눈앞에 팍 하면 쏴봐. 저런 일을 해야겠구만. 앞 눈앞에다 뭔가 할 일을 쏜 거, 그게 프로젝트야. 우리나라 말도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프로젝트는 뭡니까? 앞으로 할 일, 앞으로 할 일을 말하잖아. 앞으로 할 일, 즉 계획, 입안, 동사로도 계획하다, 입안하다. 계획하고 입안하는 건 다 눈앞에 그리는 거야. 눈앞에다가 그 일을 던지는 거야. 알겠죠? 하나도 안 어려워. 눈앞에다 그려서 눈앞에다 그 모습을 던지는데, 요거를 뭔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화면까지 만들어서 앞에 천에다가 딱 앞에 그려봐. 그럼 뭐 하는 거야? 영사하는 거 아니야? 투사하는 거 아니야? 투사, 영사, 사자 무슨 사자? 주사, 발사할 때 사자 맞네. 그치? 영사기 영어로 뭐라 그러냐? 요게 영사기야, 프로젝터. 앞으로 영화 보러 가시면 말이죠, 영화 볼 때 반드시 뒤로 한번 탁 봐. 어, 불빛이 나와서 앞으로 쏘네, 앞으로 쏘네. 그러니까 영사기지. 앞으로 쏜다는 뜻 아니야. 너무 쉽죠? 자, 마지막으로 외워야 될 게 돌출하던데. 돌출하다가 뭐죠? 앞으로 쏜 거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앞으로 쏜 거야. 앞으로 튀어나온 거지. 에? 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를 앞으로 확 다 던져봐. 이거 뭐가 됩니까? 버드렁니. 돌출리가 되죠. 돌출리. 돌출리 뭐라 그러냐? 프로젝팅 팁. 원래 서 있어야 되는 것보다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돌출이지. 하나도 어렵죠? 예. 먼저 마음속 앞에, 눈앞에 던졌다로부터 명사와 동사 뜻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빛을 던졌다는 의미에서 투영한다, 영사한다 기억하고, 원위치로보다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돌출한다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프로젝팅 아이, 그러면 통방울 눈, 튀어나온 눈 있죠? 프로젝트가 돌출로 간혹 많이 쓰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명사형은 프로젝션. 프로젝션 하면 옛날에 파브라는 그 TV 선전할 때 많이 나왔죠. 파브, 프로젝션 TV, 파브. 근데 요새 이제 프로젝션 TV 선전 안 하는데, 그 옛날에 프로젝션 방식으로 TV를 팔 때가 있었는데, 그 TV를 한번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영사기와 똑같은 방법이 돼 있어. 사실은, 방송국에서 오는 그 화면 신호는 요만한데 말이죠. 거기다 빛을 달아갖고 이걸 넓게 퍼뜨리는 거야. 울루루루루루,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넓게 해서 큰 채널, 큰 화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TV가 프로젝션 TV였거든요. 아주 기술적으로 후진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LCD, PDP 시대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프로젝션 TV라고 해서 많이 팔아먹었지. 자, 그런 식의 방법으로 돼 있어서 그걸 프로젝션 TV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Reject 나왔네요. Reject, Reject. 여기서 Re는 뭘까? Back입니다. Back.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그때 Re, Back. 뒤로 확 던졌어. 싫어, 시켜. 싫어, 나가, 이 시켜. 싫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뭐야? 퇴짜 넣는 거지, 퇴짜. 퇴짜하거나 거부하는 거지. 유사어 좀 기억해 봅시다. 많이 쓰이는 거 decline, turned out. 수능에 요 세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제안이나 어떤 의견을 거절한다, 취대 놓는다. reject, decline, turned out. 그죠? 자, 박 뒤로 확 던지는 거야. 수용이 아니고 던진다 이거. 거부죠. 딱 느낌 오죠? 네, reject. 명사형 rejection 나와 있나? 네, 명사형 rejection 거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subject와 object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 한번 예문 좀 봐봐. 수능교평 전국연합, 수능교평 전국연합 읽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뜻을 한번 봐봐. 뜻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예,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깨끗하게 지워보고요. 이 많은 뜻을 나는 어떻게 외우냐? 어떤 분들은 노래를 만들어 갖고 외우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노래 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앞대가리만 뭐 해갖고 만든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영어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뭐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즉 접두어 어근의 뜻에 기초해서 뜻을 생각할 수 있다면 훨씬 연상 효과가 많이 되고 외우는데 훨씬 덜 힘들어. 예. 노래 뭐, 그치? 예,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subject입니다. subject. 당연히 명사로 쓰이면 subject라고 발음하고 동사로 쓰이면 subject라고 발음하겠죠. 거기 써있죠? 그렇게 네, 잘 써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먼저 접두어 어근 분석을 하면, 서브 모르시는 분들 역시 집에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세요. 지하철 어디로 가? 밑으로 가죠. 서브웨이. 선생님, 우리 동네 지하철은 위로 가는데요. 거기는 위로 간다 그래 그러면. 원래는 지하에 생긴 거야. 지하에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상 구간이 생긴 거지 뭐. 원래는 아래에 생긴 겁니다. 그럼 지하철 타고 가면서 뼈저리 있게 서브라는 접두어에 대해서 한번 느껴봐. 그럼 아래죠, 아래. 그럼 요거의 기본적인 뜻은
아래에 던진다는 거야. 아래에 던진다. 어떤 거 아래에 던진다. 아래에 던져진 뭐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있었던 뜻은 뭐냐? 어떤 사람, 특히 힘이 센 권력자. 권력자의 대명사가 뭡니까? 왕이죠. 이런 사람 밑에 던져진 사람을 의미했어요. 왕 밑에 던져진 사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느낌이 잘 안 오고요. 조선시대는 정말 이상한 왕조죠. 전 세계 왕조 중에 조선시대 같은 왕조는 없어요. 왜냐? 조선 왕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정도전이죠, 정도전. 왕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정도전이 만든 거거든. 정도리의 생각한 나라는 뭐예요? 사대부와 왕권이 정말 조화를 이루는 이상 성리하겠다는 이상사회, 이게 정도전의 이상이었죠. 그 이상이 당연히 꺾여서 태종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태종도 사대부를 꺾지는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대부와 왕권의 갈등관계가 조선시대 계속, 조선시대 600년 역사, 조선왕조실록 한번 보세요. 600년 역사의 기록이 전부 그거밖에 없어. 사대부가 왕권이 죽이냐 살리냐, 죽이냐 살리냐 막 죽이다가 나중에 선조 이후에는 사대부가 완전히 권력을 틀어져서 최근에 뭐 이산이라는 드라마도 봤겠지만 노론시대가 오면 뭐 왕권이 뭐 왕의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만 원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되고 중국 영화. 중국 영화에서 중국의 천자한테, 황제한테 이제 신하가 이제 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아니죠. 땅바닥에 탁 엎드려갖고 뭐 폐하 뭐 이러잖아요. 왕 앞에 던져진 몸이다 이거야. 완전히 서브젝트예요. 그러면 중세 때도 그랬겠죠. 왕이 죽으라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아, 그런 거다 이거야. 어떤 사람, 권력자, 왕 밑에 던져진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생긴 단어지 당연히. 그럼 뭐야 그게? 신하죠, 신하. 서브젝트가 신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왕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왕의 신하가 아니죠. 왕국에서는 모든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왕 밑에 던져진 사람이지. 다 왕의 졸자들이야.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신민이라고 하죠, 신민.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35년 받을 때 일제 아침에 일어난가 뭐 저녁인가 황국 신민의 서사. 황국 신민의 선가? 이게 선의 약속이라 들겠죠? 황국 신민의 서라는 걸 읊어야 됩니다. 뭐 천황의 뭐 하여야 같은 은혜를 입어 뭐 그때 좀 그런 내용이었겠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민이라는 것은 어떤 왕, 황제 밑에 노인 국민을 신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대로 이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왕족이라는 것 또는 왕국이라는 게 기본적인 정치제가 아니니까 뜻이 이렇게 발전한다. 이해가죠? 예. 신하, 신민, 국민. 국민은 더 이상 왕 밑에 던져진 사람은 아니지만 신민의 개념이 근대 개념으로 발전하니까 국민이 됐겠죠. 알겠죠? 신하, 신민, 국민이 일단 있고요. 또 어떤 뜻이 있겠냐. 어떤 사람, 권력자, 왕 밑에 던져진 사람, 이것만 하지 말고요. 어떤 내 작업, 어떤 연구, 어떤 활동 아래에 던져진 것. 다 던져진 것에 온 거야. 내가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는 활동 아래에 던져진 것. 나 사진의 이 조리개, 사진의 렌즈 아래에 던져진 저 뭐? 피사체. 그렇지. 내가 뭔가 실험을 해. 내가 실험하는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뭐야? 피실험 대상. 이것도 수영수능에 많이 나죠. 서브젝트. 내가 연구를 해. 연구하고 있는 내 연구, 내 눈, 내 머리의 정신 아래에 던져진 주제. 주제. 과목. 알겠죠? 아, 이런 식으로 서브젝트가 발전하지. 이렇게 서브젝트들이 전부 다 다른 뜻처럼 보이지만 전부 나의 작업, 연구, 활동 아래에 던져진 것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이런 명사들이 쫙 있다는 거지. 요 주제란 뜻에서 주체란 말이 나오고 주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주제가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이니까 결국 이 일의 주체적인 것이니까 주체 또는 문법적으로 주어도 서브젝트라고 한다. 명사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야, 형용사 뜻도 있죠. 형용사 뭐라고 돼 있어요? 뭐뭐에 영향받기 쉬운. 이렇게 돼 있죠? 영향받기 쉬운. 뭐뭐에 처해진. 형용사로 쓰이는 것 말이죠. 표현, phrase로 기억한 게 좋은데요. be subject to란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뭐에 영향받기 쉽다. 뭐뭐에 처해져 있다. 왜 이런 뜻인지 알겠죠?
뭐뭐 아래에 던져진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동사로도 쓰입니다. 발음은 subject가 되겠죠. 뭐라고요? 어떤 걸 복종시키다. 어떤 나쁜 일, 특히 나쁜 일 같은 거를 겪게 하는 거니까 나쁜 일을 당하게 하다. 느낌 보세요. 복종시키는 건 뭐야? 어떤 아래에 던지는 거 아니야. 어떤 일을 당하는 게 그 일에 나한테 내가 압도당하는 거죠. 그 일 밑에 내가 던져져서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지. 이것도 특히 phrase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 보통 subject A to B 형태로 많이 씁니다. A를 B를 A로 하여금 B를 겪게 하다. A를 B에 복종시키다. 이렇게 해서 동사로 많이 쓰인다. subject에 명사, 형용사, 동사 때 더럽게 많지만 전부 머릿속에서 뭘 기억하면 돼? 어디 아래에 던져진 거야. 그게 어디 아래인가에 따라서 명사의 다양한 뜻, 형용사, 동사 뜻이 다 나오는 거야. 책에 있는 거 내가 설명했나? 다 했지. 다 했잖아. 아하, 알겠죠? 자, 이제 파생을 해봅시다. Subject 뒤에 IV가 붙어 Subjective. 굉장히 다음 글의 뭐 논조는 Subjective하다 뭐죠? 주관적인. 주관적인. 주관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주체의 관점에서. 주체의 관점에서 생각된. 알겠죠? 주체의 관점에서 생각된. 굳이 뭐 파생 어근적으로 본다면 자기 마음 아래에 던진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아래에 던진 거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인 거거든. 그래서 주관적인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명사에서 주체란 말이 나왔으니까 주체의 생각, 주관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어차피 요건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명사형 subjection 그러면 보통 동사의 명사입니다. 요거의 명사형으로서 subjection이 쓰인다. subjection 하면 요거의 명사니까 복종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형용사형 subjective는 요 명사 주체에서 온 뜻을 갖고 있고 명사 subjection은 요기에서 온 명사 뜻을 갖고 있어. 뜻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 정리됐죠? 내가 쓴 거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자기가 노트에다 직접 써가면서 화살표 이쪽 저쪽 해가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해봐. 너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에이. 아까 피실험 대상이란 말이 쉽게 말었다는 얘기야. 말었다. 그렇죠? 실험 대상. 말았다 좀 심한 얘기고 내가 무슨 심리학 실험을 할 때 질문하는 대상, 그 질문 받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이런 것을 피실험 대상입니다. 자, 이제 subject의 좀 반대 위치에 있는 단어 object를 해야겠습니다. object, 동사로는 object, 명사로는 object가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쓰고요. 뜻이 훨씬 적죠? 훨씬 적으니까 훨씬 편하네요. 자, 여기서 of의 뜻은 말이죠. toward,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디에, 반대, 상대, 대하여 이런 뜻이 되죠. 에, of가 들어가는 단어 무슨 단어 알아요? 아는 거? 그렇죠, 이런 단어 알죠. obstruct, 막다, obstacle, 장애물, 아 막다, 장애물, 뭔가 막는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왜?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object의 어근적은 뜻은 뭐냐? 어디를 향해 던지다, 어디에 대해 던지다, 어디에 반대되도록 던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향해, 대해, 반대되도록 던진다. 오브젝트.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할 단어는 동사 뜻을 이건 먼저 생각해봐요. 동사.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거기에다가 큰 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빵 던져봐. 그럼 뭡니까? 그 사람 가는 길을 막는 거 아니야. 다 그런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실제 물리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려는 어떤 인생의 행보랄까. 그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 거기에 큰 돌을 팍 놔봐. 그럼 뭡니까? 그 의견이나 그 사람의 행로에 대해서 막거나 반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로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obstruct, obstacle과 비슷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죠. 접도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방해하다, 장애물,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다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명사의 뜻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가는 길 앞에다가 큰 돌을 팍 던진 거야. 그때 그 던지는 행위고요, 요거는.
명사의 뜻은 던져진 것을 말하는 거야.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서양 철학에서는 행위와 결과가 같은 거라고. 어떤 사람이 가는 길 앞에다가 그 사람이 못 가도록 하는 행위는 반대 이의제기. 그렇게 해서 던져진 것이 뭐냐? 물건, 물체다. 이거. 물건, 물체. 알겠죠? 요걸 딱 일단 어떤 사람이 가는 길, 그것은 가는 길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 큰 돌을 팍 놨다. 그렇게 하면 동사와 명사 뜻이 날 수 있죠. 물건, 물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명사 뜻에 목적이라는 뜻에 거기 동남자. object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여기서 이게 나온 것 좀 어렵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생긴가 하면 마음속에, 마음 안에 던진 것. 내가 마음속에 던진 나의 목표, 그런 의미에서 생겼답니다. 이건 잘 추론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세요. 목적, 네. object하고 object 나왔죠. 또 어떤 뜻 나와 있나요? 다 거기 건 다 했죠? 네, 거기서 이제 파생을 해볼까요? 파생어는 objective가 있는데요. objective. objective가 객관적인이죠? 네,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아까 뭐였어? 주체가 생각하는, subject가 생각하는 subjective니까 주관적이죠. 자, 서양의 인식론에 따르면 주체는 인간이고 인식 주체겠죠. 주체가 인식하는 인식 대상, 이게 뭐예요? 사물 아닙니까? 사물과 주체는 서로 상대 관계에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개인적 의견에 기초하면 주관적이고 사물이 그냥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반영한다면 객관적인 것이 되니까 당연히 객관적이죠. 그래서 subject와 object는 놓여있는 사물, 그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가 주관적이고 하나가 객관적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놈이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명사로도 쓰이는데 그때 뜻이 목적이야. 요거 동그라미 쳐놔. 오브젝트도 목적으로 쓰이고 오브젝티브도 목적으로 쓰여. 얘는 물건, 물체, 목적. 얘는 객관적인 형용사, 목적. 수능에도 나왔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브젝티브가 명사로 쓰이면 목적, 형용사로 쓰이면 객관적인. 두 개가 한국말로 보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줘야 돼.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놔. 예. 그 다음에 오브젝션이 나와 있죠. 오브젝션. 요 오브젝션은 아까 똑같아. 서브젝션하고. 동사에서 파생된 거야. 동사에서. 아까 서브젝션 뭐였죠? 동사, 서브젝트, 복종시키다에서 온 뜻이잖아. 따라서 이것도 여기에서 온 뜻이니까 오브젝션은 이의제기, 반대가 되겠습니다. 많은 모의고사에서 뭐가 많이 났나 하면 말이죠. 요거 할래, 요거 할래, 둘 중에 선택해봐. 이렇게 수능형 어휘문제가 굉장히 많이 났어. 둘 중에 뭘 쓸래 하는 것은 요거 묻는 게 아니고 요거 묻는 거죠. 어떤 거 쓸래? 알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얘는 동사에서 온 거고 얘는 얘하고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 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같죠? 예, 제가 했던 논리 구조에 맞게 좀 생각해 보면 다 까먹었더라도 이 단어가 다 까먹었더라도 실제로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 문맥 속에서 다시 그 까먹었던 뜻이 다시 노출돼요. 그죠? 노래는 까먹으면 조지지만, 그죠? 조지고 또 노래를 외웠다 한들 대가리만 갖고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예문에 분명히 적용해서 다시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 논리 구조를 한번 자기 스스로 연습해 보세요. 야, 예문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문이 19문제입니다. 19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are strong and hardy. 그들은 아주 튼튼하고 hardy. 강인한데, 강건한데. 하지만 of a cowardly spirit. cowardly. 자, cowardly, coward의 ly 붙었죠? 어떤 단어가 ly로 끝나면 무슨 품사예요? 뭐 어떤 분이 부사라 그러시네. 아니죠.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지만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죠. 명사 friend. ly 붙여서 friendly 되면 형용사 아니야. coward가 비겁장이라는 명사죠. 따라서 cowardly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겁한 정신의 소유자다. 그들은 튼튼하고 힘은 센데 정신 상태가 비겁해. 가끔 지네들의 완력이나 폭력만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면서 정신 상태는 썩어버린 그런 인간들 있죠. 예? 아, 그렇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깡패들. 예. 그리고 by consequence 결과적으로 힘 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죠? 그냥 자기가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힘 센 거 따지면 무슨 고래 뭐 코끼리가 최고지 뭐 그렇지? 고릴라 뭐 그런 거. 예. 뭐 인간이 뭐 상대나 되겠어? 예. insolent 아주 무례하고 아주 비열하고 아주 잔인한 새끼들이었다. 이랍니다. 예. 아마 지문을 읽는데 막 그냥 경멸감이 막 생기네. 자, 2번. She ejected from her thought. 선생님, eject라는 단어는 자동사예요? 천만의 말씀. 부사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네요. 목적어가 뒤로 빠져있네요. 이런 거 독해할 때, 독해 공부할 때 많이 하세요. B&M 같은 걸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을 다 내쫓아버렸다. Eject 해버렸다. Eject. 알겠죠? 바깥으로 내버렸다. 내쫓아버렸다.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model, 말을이 동사로 쓰였네요. 이 프로그램은 뭘 모델링하나 하면, 모델링이라고 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거죠. Ejection of a pilot from a jet plane. 자, ejection of A from B. Eject가 from하고 친하다는 건 지금 봤죠? 뭐뭐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from하고 친하다 이거. 그렇죠? 튀어나가게 되는 그 출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따라서 파일럿을 어디로부터? 제트 플레인으로부터 바깥으로 탁 튕겨내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유사시에 말이죠. 버튼 탁 누르면 탁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쭉 나가서 이 파일럿이 이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네. 자, 4번. It was as though. 자, as though 다 아시죠? As though는 뭐와 유사하다? As if와 유사하다. 마치 뭐뭐처럼. 그것은 뭐처럼과 같다, 뭐와 같다, new life, 새로운 삶이 갑자기 주입된 것과 같다. 어디 속으로? 어떤 사람의 vein, 혈관 속으로. 어떤 사람의 혈관 속으로 새로운 삶이 주입된 거야. 혈관이 새로운 생기로 꿈틀꿈틀거려. 으아, 그치? 혈관에 막 새로운 생기가 도는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vein은 특히 말이죠. 좀 더 전문적 용어로 하면 정맥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보는 보통의 혈관들은 다 정맥이죠. 동맥은 뭐라고 하냐면 artery라고 합니다. artery. 예, 이것도 알아두세요. 동맥. 반이요. 잠깐 봤습니다. 예, artery. 동맥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좋죠. 동맥이라는 게 거론되는 것은 좀 나쁜 짓을 할 때 거론되죠. 예. 예, 나쁜. 스스로에게 나쁘고 주변 사람에게 나쁜. I'm going to give you an injection to help you relax. 나는 너에게 인젝션을 주겠대. 뭐 너를 릴렉스, 편히 쉬게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괜히 좀 나쁜 놈이 하는 말 같이 보이죠? 왜 나는? 의사가 하는 말인데 이게. 주사를 놔주겠다는 건데 편하게 하도록 주사 한 대 내줄게. 갑자기 왜 마약이 난 떠오르냐? 그렇죠? 이런 거는 맞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예. 가끔 말이죠.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만 들어본 얘기는 뭐 특히 여학생들, 대학생 여학생들을 겨냥을 해서 욕을 먹으면 무슨 뭐 살이 빠진대더라. 그런 건 대부분 마약이라고 보면 돼. 왜? 배가 안 고픈 약이라더라, 이거 뭐. 아, 왜 사람이 배가 안 고파? 배가 고프도록 조물주가 만들어놨는데, 배가 안 고파서 살이 빠져.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지. 그래서, 어머, 너무너무 좋은 약이야. 왜 배가 안 고프냐고. 이상한 약이지, 뭐. 다 마약이에요. 예.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 다음, 6번. When the time lapse film, time lapse, lapse는 경과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찍는 촬영이니까 보통 저속도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셔터 속도가 느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찍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거 막 30분마다 찍는다든가 1시간마다 찍는다든가 타임이 랩스하면서 찍도록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놓으면 하는 거죠. 보통 그런 건 어떤 게 할 때 찍어요? 내가 어떤 그 무슨 뭐 나무 밑에서 버섯이 자라는 걸 찍고 싶은데 버섯 그거 자라는 거 찍으려면 한 2개월 걸리죠. 사진기를 딱 설치해놓고 얘가 뭐 한 시간마다 찍도록 탁 해놓은 거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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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래서 한 2개월 뒤에 오면 한 500커트 정도 찍었다고 보자. 그럼 이 500커트 찍은 것을 2초 만에 한번 돌려봐. 2초 만에 샥 돌리면 어떻게 돼? 버섯이 쫙 이렇게 올라오겠지. 그치? 그렇게 찍을 때 하는 게 타임레스 필름이야. 알겠지? Timeless film is projected. 아, project 뭐야? 앞에다 쏘는 거야. 영사하는 거지, 영화니까. 어디? Normal speed, 정상 스피드로 투사시키게 되면. 정상 스피드가 뭡니까? 초당 24시간. 예. 우리의 잔상이 초당 18초인가 17초인가 그렇다 그러죠? 초당 24 화면으로 확 돌려버리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it is possible. 뭐가 가능하다?
to see a bean sprout. 콩싹이 growing up out of the ground. 자라서 ground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촬영해서 볼 수 있죠. 야,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방송국 같은 데서 뭐 생명의 신비 그러면서 뭐 이슬이 맺혔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네, 여기까지 6번. 자, 그 다음 7번. Beneath the trees. 네, trees의 아래 flat projection of rock. 바위의 평평한 프로젝션이. 그럼 바위가 무슨 투사됐겠어? 바위가 무슨 투영됐겠어? 바위가 무슨 뭐 이발하겠어? 계획하겠어? 이건 뭐냐? 아하, 동사 돌출하다에서 온 명사형이겠죠. 바위가 평평하게 생긴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 뭐 땅 위로 돌출돼 있는 거죠. 저트아웃도 동사로 돌출돼 나오다예요. 예, 평평한 바위 덩어리가 돌출돼 나와서 뭘 형성했다? Species of natural platform. 플랫폼은 단이야, 단. 무슨 단? 연단일 수도 있고 무슨 재단일 수도 있고 기차를 타는 어떤 그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플랫폼이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연적인 플랫폼을 구성했다. Species가 종이니까 일종의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일종의 a kind of 일종의 a sort of. The reason other fellow does not always appear friendly, maybe that he's afraid you will reject him. 이런 문장 잘 보입니까? 조어가 the reason인데 명사가 한번 나왔는데 이상하게 명사가 또 한번 나오죠. 그럼 되게 형용사절이에요. 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reason을 꾸며주는 거죠. 관계부사 why가 생략되는 겁니다. 이유, 무슨 이유?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항상 친절해 보이지는 않아.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항상 아니다가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펠로우가 항상 프렌들리하게 보이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대절일 수 있다. 대절 전체가 보호죠. 어쩔 수가 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네가 그를 반대 방향으로 확 던져버릴까 봐. 거절할까 봐. 오히려 너를 좋아한다면, 그렇죠?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게 고려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친하게 보는 척 했다가 어떨 때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척 했다가 왜? 너무 친하게 했다가 그때 퇴짜 맞으면 그것이 받을 또 심리적인 충격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멀리 있는 거죠. 특히 말이죠. 청소년 때는 이런 경험이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호감을 갖고 있던 어떤 이성 친구가 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어떨 때는 상당히 가까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약간 좀 일부러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퇴짜 맞을까 봐. 그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그 댄스 파티가 열리면 댄스 파티에서 파트너가 없는 여자가 제일 예쁜 여자라고. 그렇죠? 퇴차 맞을까봐 아무도 이렇게 춤추자고 안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좀 통할 것 같은, 예, 네, 억셉트할 것 같은 그런 여자한테 춤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자, 도전하십시오. 자, 9번. Any negative behavior,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은 has been brought, bring의 과거분사죠? 가져온 것이다니까 생긴 것이다. 어떤 부정적인 행동은 왜 생긴 것이냐? From the parent rejection, 부모의 거부로부터 생긴 것이다. 뭐에 대한 거부냐? Reject of, reject of. 이런 걸 병렬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레이 바삐 요거에 대한 거부. 야, 도쿄 공부 많이 된다. 어휘 책이지만, 어휘 강의지만. 독해 공부도 해야지. 그렇지? 요거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요거에 대한 거부. 보입니까 이제? 요게 이제 니네 눈으로 보여야 돼. 나레이 바삐가 병치니까 모양이 똑같잖아. 전치사고 전치사고. 그렇지? 그러면 as a person 요게 되니까 행동이지. 애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거부로부터 부정적 행동이 나온 것이다. 이거 누구의 부정적 행동? 자식의 부정적 행동. 자식이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자식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부해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니고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식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한 집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전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사실 태어나서부터 비행인 사람이 누가 있어?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3살, 4살 애들 노는 거 보면 거기 비행을 저지른 애들이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군가 거기서 비행을 저지르는 애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작게는 가족, 더 크게는 사회 집단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본다면 거기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인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10번. We should test our children's aptitude. 자, aptitude 중요한 단어죠. 적성. 요거 우리 기억나죠? attitude하고 다르게 생긴 거 꼭 기억하라고. 다 했던 단어예요. 이미 했죠? 예. 자, 그러면 attitude는 태도, aptitude는 적성. 애들의 적성을 테스트해야 된다. 다양한 subject, 주제, 과목, 주제, 영역과 관계해서. 그들의 elementary school의 마지막 해, 6학년 때. 7번. The most common mistake made by amateur photographers. 이게 형용사구죠. 뒤에서 보이죠? 과거분사구. 가장 일반적인 실수. 아마추어 사진사가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대절이다. They are not physically close. 충분히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게 충분히? Their subject. 그들의 신화? 그들의 국민? 그들의 주제? 그들의 과목? 그게 아니고 사진사의 작업 아래 놓여있는 대상은 뭐야? 피사체. 피사체에 접근을 해야 사진이 잘 나오지. 멀리서 찍으면 무슨 사진 나와? 그쵸? 특히 말이죠. 우리가 똑딱에 들고 보통 이제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그러면 보통 이제 아마추어 사진들이 범하는 머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멋있는 탑이 있어. 탑과 사람을 같이 찍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탑 앞에 세우죠. 사람을 탑 앞에 세우면 탑이 다 들어가려면 내가 뒤로 가야 되잖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 요만하게 나오지. 그치? 자기가 먼저 탑하고 거리를 잡고 사람을 접근시켜야 될 거 아니야. 피사체를. 그쵸? 피사체를 그 탑 앞에다 딱 둔다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쓸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죠. 예. 그 얘기입니다. 12번. The aged. 자, the aged.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사 age가 나이가 들다예요. 자, 그게 aged가 됐으니까 이게 과거분사가 됐죠. 과거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인 거 아시죠?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앞에 덜을 붙이면 사람들이란 뜻이 되죠. 자, the aged는 나이든 사람들, 노인들. 노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살 때 enforced leisure. 참 좋은 말 같이 보이는데. 레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레저가 강요된대. 힘으로 참 강요되는 레저. 넌 그냥 놀아라. 회사 나오지 마라. 아버지 그냥 오랫동안 일하셨으니 쉬세요. 노인이 쉬라는 말처럼 그 참 심각한 말이 없죠. 하루 종일 뭐 하고 쉬냐고. 그렇죠? 노인 되면 또 잠도 안 와요. 그렇죠? 하루에 18시간을 도대체 뭐 하고 쉬냐고. 강요된 쉼. fixed income. 예, 고정된 소득. 그리고 subject 앞에 be가 빠진 이유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이죠. 에이, subject to 뭐뭐에 처해진 many continual illness. 계속 지속적인 질병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서 좀 의역하면 처해진 상태에서 노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다. 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텐데 참 보니까 좀 서글프네요. 에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자기의 삶을 레저, 강요된 레저가 아니고 풀어나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13번. 오존층. 오존층이, 오존이 언제 형성되죠? 어떨 때? 이런 건 난 잘 모릅니다. Oxygen is subject to. 요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배웠던 subject A to B. A를 B에 복종시키다. A가 B를 겪게 하다. 요게 수동태가 되니까, 요렇게 된 거겠죠? 예. 항상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목적어가 주어로 간다. 동사가 비비가 된다. 그렇죠? 뭐뭐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즉, 옥시전. 산소가 뭘 겪게 돼? electrical discharge. 자, electrical charge를 먼저 기억해야 되죠? 이건 charge 할 때 배웠어요. 전기가 실려 있는 거. 전하. 전기가 실려 있는 것을 내뱉는 거. 뭐야? 방전. 에이. 방전을 겪게 될 때 오존층이 생긴대요. 겪게 하다니까 방전을 겪게 될 때. 방전이 어디서 생깁니까? whether A or B. 그것은 전기 스파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라이팅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번개. He doesn't emphasize work. 그는 어떤 일을 강조하지 않았냐. 전적으로 subjective. subjective한 일은 강조하지 않았다. 형용사들이죠. 그리고 urge. 촉구하기를 urge 목적어 to be 동사 시키다 동사들은 make하고 have 또는 허용하다 let 같은 동사를 제외하고는 다 to be 동사를 쓰죠. make, have만 원형 부정사지 나머지는 전부 to be 동사예요. 시키다 동사는 그의 학생들에게 뭘 촉구했죠? 예, 창조하기보다는 모방하라고 했답니다. 이래가 무슨 창조야? 모방부터 해. 이제 즉 뭐 철저히 주관적인 것을 배격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네요. 그죠? 그죠? 모방으로부터 창조가 나오죠. 처음엔 베껴야지. 예.
베끼는 게 나쁜 건 아니지. 베껴서 지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예. 그들이 싸우자. 자주 싸웠다. 그리고 she would not speak to him.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하지만 이것은 항상 reduce A to B. reduce A to B. A를 B로 격화시키다 하는 거죠. reduce는 원래 축소시키는 거니까 지위를 격화시키는 것으로 쓰입니다. to 뒤에 보통 결과가 나오죠. subject를 격한 거 아시겠죠? subject 하게 되는 거니까 복종. 예. 싸운 다음에 말을 안 해. 그럼 결국 힘이 복종하게 된다 이거지. 이야, 여자의 고단위 전술입니다. moving object, 움직이는 물체. object는 뭐죠? 앞에 던져진 것, 즉 물체를 만드는 거지. 예.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어떤 힘이 그 사용되어서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부정사, 뭐뭐에 이용되다. 이슬 멈추는데 어떤 힘을 가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예. 옛날엔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 생각했죠. 예. 보통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계속 힘을 가해야지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계속 힘을 가하지 않으면 쓴다. 사실 그게 아니죠. 쓴 이유가 뭔가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쓴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데 저항이 작용하죠. 그건 공기 저항일 수도 있고 접촉면의 저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아마 물리 배우신 분들은 아마 뉴턴 법칙 할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뉴턴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죠. 17번 People may disturb or anger us. 이게 두 개 동사죠. 사람들은 우리를 폐를 끼치거나 화를 내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떤 사실 that not everyone object to their behavior 여기까지 대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놈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실이냐. Not everyone, not every 부분 부정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Object to. Object는 자동사니까 Object to까지 같이 외우세요. 뭐뭐에 반대하다. 그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행동을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indicate 보여주는 것은 대절이다. 뭐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대. 참, 참 교훈적인 문장이죠. 예. 저 새끼 짜증나. 아, 저 새끼 되게 짱나네. 근데 짜증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없는 것 같아. 그죠? 전부 상대방 문제야. 그죠? 뭐가 잘못되면 저게 저래서. 외부 환경이 나빠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예. 대통령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 The objective. 자, 더가 쓰였으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목적입니다. Man-made taxes, foreign imports. 해외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해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 뭡니까? 관세가 되겠죠. 관세, tariff. 예, 관세가 되겠습니다. 관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Industry,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Goods, 어떤 제품? 여기 형용사구죠. Vitally, 뒤에서 꾸며줍니다. 뭐에 중요한? 국가 방위, nation's defense, 국가 방위에 꼭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죠? 특히 특히 식량과 관계된 것은, 예, 유사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으니까 상대방의 식량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국내 생산자한테 보조금, 그죠? subsidy, 보조금을 줘갖고 보통 보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다 철폐하라고 WTO는 목표로 하고 있죠. 코퍼니쿠스. 코퍼니쿠스는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죠? Earth moves around the sun 한다고요. After some objections, his idea. After some objections, 몇몇 이의제기가 있은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Astronomers에 의해서 17세기에. 지문 다 정확하게 이해갔죠? 자, 잭트는 꼭 기억해야 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